갑자기 팔다 치고 싶어졌어. 몸을 이쪽으로 그쵸? 이쪽으로 해야 돼. 이렇게 치잖아. 갑자기 기타가 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인정했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타는 못 치지만 기타를 제가 치고 싶어졌어요.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만 제가 늘 설교도 주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는 아사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아방 이야기를 이 세 왕을 제가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그 길로 가지 않았고 요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대로 행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아사와 여호사밧만 비교해봐도 아사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가 나의 길을 따르고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어느 나라 주변 나라로부터 전쟁으로부터도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조공을 바치고 자신의 생각대로 외교를 무역 정책을 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뢰하고 그를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게 하네. 조공을 다 받는 그런 왕으로 41년을 유다를 다스렸단 말이죠. 아사도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 여호와가 없었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입술에 있는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모든 아세라 상과 바알상을 다, 산당을 다 엎어버려요.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입술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올려서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반대로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아합왕도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함께 치르자고 얘기를 해요. 주변 강대국들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묻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 미야가 선지자를 부르질 않아요. 나머지 선지자들을 불러서 다 물어봤더니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다시 물어요. 아합왕에게. 한명더 있지 않냐, 선지자.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한테 늘 나쁜 말만 한대.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부를 거래. 근데 여호사밧이 부르는 게 옳다. 그래서 불렀더니, 거도 희한하게, 아합, 네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을 대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데될 거야. 네가 너 그거 듣고 싶은 거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원하는 자신이 그 길랄나못을 익히기 위해서.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아합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미가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그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선포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미가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합은 끝내는 그 전쟁 이후에 바로 죽어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준혁이 보라고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아사와 여호사밧과 이 아합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 입술과 마음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있는 자, 그리고 입술에도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자. 근데 우리의 삶의 그 영역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모든 일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좋은 환경만 만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비야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합왕 앞에서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아니 먼저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도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결국은 제 삶의 온 영역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